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네. 예, 네, 오늘 주제는 네. 나이를 담백하게 나이 드는 법. 네, 어, 오늘은 담백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이 노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노년의 기준에 나이는 몇 살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죠, 이게. 예전에는 60세면 아 노년이다라고 환갑 잔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환갑 잔치하면 초대장 받는 사람들이 욕할 거리 아마. 그냥 그래서 식구들끼리 식사 정도로 그렇죠? 끝내는 정도. 그렇죠. 네, 그것도 크게도 안 하죠. 네, 네, 네. 같이 그냥 다 식사하는 걸로 끝나는데. 노년은 몇 살부터죠? 정년 퇴직은 몇 살 때부터 하죠? 65세? 그게 또 직능별로 달라요. 아.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5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도 55세인가 그렇고요. 오, 엄청 빨리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63세만으로 네. 다 이전 다 만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경로 우두증이 나와서 지하철 공차로 타는 건 65세.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각기 다르죠. 그럼 원장님 또 이제 그 선생님이시니까 병원 선생님이시니까 의학적 나이, 네. 노년적으로 의학적 네. 나이. 노년이 몇 살이냐? 네.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생각하냐? 네. 저는 20세에서 25세 이후는 다 노년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 노년이라고 하면 그럼 늙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것도 이제 어쩌면 건강에 대한 철학인데요. 네. 우리가 올드, 영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대립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관점의 차이인데 네. 디벨롭먼트, 성장,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가 끝나면 에이징이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에이징이 시작되는데 에이징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노화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노화가 진행이 돼서 어느 시점부터 노인이라고 이제 선을 걷는 건데 그거는 천차만별이죠. 여자들 입장에서 뭐 얘기 들으면 안티에이징에 바르기 그렇죠, 시작하는 그렇죠. 나이인가요?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18살짜리, 20살짜리 여성들이 노화 얘기 안 하죠. 무슨 얘기 하냐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몇 살 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25살 이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럼 노인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저것도 피부 관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크림 바르고 약간의 좋은 제품 뭐 있나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좋은 제품을 이제 단계별로 발라야 되지 않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벌써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모든 생물은 성장이 끝나면 네. 그로스 앤 디벨로먼트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밖에 없어요. 왜 슬프죠? 이 얘기를 듣는데 근데. 아, 그걸 슬퍼하더라고. 다 이런 얘기하면 다 슬퍼하는데 왜 그게 슬프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슬프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러면 안 늙고 싶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난 25살 때부터 늙는 거잖아. 늙고 있는 거죠. 계속. 네. 늙어가고 있는 거죠. 에이징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노년이라는 거를 네. 과정으로 봐야지 네. 몇 살 때부터 노인이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살부터 노인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45세부터 노인의 삶을 살아요. 와, 왜요? 내가 45살 때 명백하게 노안이 왔다는 걸 느꼈어요. 늦게 오셨네요.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안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 인간 신체에서 가장 노화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게 눈이에요. 아, 그러시군데. 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아, 노안이 시작되면서 내가 예전과 다르다는 거를 빨리 느끼죠. 네. 45세가 넘어가니 노안이 오고 아하. 그 이후로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하고는 두 번째로 못해요. 그러니까요. 산을 가든지 한 가지만 하셔야 되죠. 한 가지밖에 못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노화를 느끼고 그때부터 모든 일을 거기에 맞게 줄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일도 줄이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그게 안 되는데 일을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그렇죠. 욕심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봐도 그래요. 노화는 나한테 물어보면 45세부터 저는 노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다 줄였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노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중인데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0세요? 네. 저는 좀 저는 노인분들에게 공짜 지하철표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반대? 그 노인분들한테 공짜표를 줘야 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뭐 사회적인 그러면, 제도? 예, 그렇게 따지면 대학생들은 돈도 못 벌고 돈을 쓸 일이 많은데 대학생한테는 왜 공짜표 안 줘요?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대학생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공부해야지. 저는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지하철 공짜표 얘기를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지게 되네요. 아니 아니 제 생각을 얘기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우리가 노인의 공경 사상은 늘 있었어요. 네. 네. 장수하신 분들에 대한 그 공경, 부모님에 대한 효도. 네. 그걸 사회화 시킨 것 첫 번째 제도가 이제 65세 이후에 지하철 공짜표 주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얘기하면 노인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분들이 대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교통비를 따로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는 무슨... 내가 나이 65세에 돼도 공차표 안 받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필요가 없거든요. 같아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대한민국의 65세 노인 65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넘어가신 분이 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야 될 만큼 모든 노인들이 다 빈곤한 것처럼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거야. 저희가 하죠.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하철에 하죠. 운영되는 데는 노인분들이 타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네. 지하철이 그냥 하느님의 돈을 주고 전기를 공짜로 주고 인건비가 떨어져가지고 지하철이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불특정 다수가 하고 있거든요. 대개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젊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내고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왜? 야,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경우를 따져가지고 박하게 대해야 되겠냐. 요 논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좀 더 이거를 약간 세분화시켜서 누구나 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편적 복지예요.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굳이? 그럼 왜 보편적 복지를 합니까? 네. 도와줄 분도 있고 일할 사람도 있어요. 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서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그렇죠.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70세로 연장하자. 아니 도와주는데 65세가 어디 있고 70세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네네네. 나머지 분들한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0세고 저는 60세부터 도와드리는 것도 상관없어. 나이로 갖고 하지 말자. 네네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자. 그건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네. 돈하고 나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맞죠. 아, 재벌 회장님도 65세 되면 공짜 티켓 나온대.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말이 안 재벌 회장님이 생각해요. 지하철을 타지는 않겠지만 그쵸. 그분들이 타면서 예를 들어 타지에서 탔다고 쳐. 그래서 공짜로 타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제도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고민할까요? 고민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이게 또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저거 있던 거 뺐잖아요. 네. 엄청 난리 나죠 이제. 엄청 들고 그런 있는. 식으로 계속해서 선심 정책을 쓰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은 씨가 다 내야 돼. 난 먼저 죽을 거야. 아, 그러니까요. 저...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계속 내려가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100세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현실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는 게. 100세를 사시게 되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도 또 재수없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운이 나쁘시면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래요. 장수가 과연 축복일까 아닐까에 그쵸.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네. 제가 좀 건강상의 이유만 없다면 네. 그냥 저 스스로 약간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걸어가서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으면 이제 딱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맞잖아요. 그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걸어가서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으면 네. 그건 건강한 거예요. 네, 그렇죠. 과연 9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그게 가능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많지 않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삶이 있는데 계속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어떡해요? 사회적으로 책임을 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가정 요양사들이 또 있어요. 네. 그 돈은 누가 내요? 저희가 내겠죠. 네. 네. 그 밑에가 또 내야 돼요. 근데 인구는 줄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한 해 출생인구가 120만이었었어요. 출생이 많이 낮아졌죠. 네. 아마 그때는 한 6, 70만 될 거예요. 네네네. 지금 50만 이하예요. 네네네. 누가 감당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고 과감하게 그 문제를 표면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유권자가 지금 누가 많아요? 30대, 20대가 많아요? 60대, 70대, 80대가 많아요? 60대, 70대, 80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깨치져서 내 자식과 내 손자 세대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네. 인구가 감소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인구 작은 나라도 열심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살아요. 그런데 네, 네. 20대, 30대, 지금 40대까지 번 돈을 윗세대 부양하는 데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그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20대가 왜 결혼 안 할까요? 그거를 자꾸 그네들의 문제라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척 봐도 이거 자식 놓는 건 애한테 부담 주는 일이야. 태어나는 애한테 원초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그걸 자꾸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문제라고 봐요. 사회적으로 압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노년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담백하게 보낼 수 있느냐. 우선 젊은 세대, 자식 세대에게 개인적으로는 자식, 사회적으로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 내가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쵸. 저도 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혼? 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아기가 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애를 제가.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제가 결정 지은 게 있어요. 저의 노후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해서 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손이 안 가게끔 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저희 세대들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랑 또 다르시잖아요. 생각하신 거나 또 살아온 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저희 언니가 좀 책임을 많이 지고 있긴 하지만 그 언니가 나이 차이 좀 낮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갖고 있는 생각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자녀에 대한 기대랑 또 반대죠. 끝까지 모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죠. 네. 요 세대가 이제 그게 한 40대부터 60대까지가 그 세대거든요. 네네네. 자, 자녀한테는 안 기대겠다라고 생각을 딱 해요. 네. 그다음에 그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자식들이는 다 해야지. 그렇죠. 저희가 계속 이제 어쨌든 유념적으로 받아온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세대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 저희 세대가요. 왜 40대부터 60대까지가 합의해서 자 나는 부모한테 할 도리 다 할게. 그러나 내 자식들한테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있지만 나는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게 그쵸. 우리 세대의 특징이에요. 지대도 우리는 효도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세대야. 네네네. 그러나 내 자녀 세대한테 야 괜찮아 너만 잘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세대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결정돼 있죠. 그러면 저희가 옛날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요즘 시스템에 맞게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그래야지 올바른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만들어지겠죠.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나이가 이제 62, 63이거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노년이에요. 네. 근데 노년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는 여유롭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늘 해요. 저는 사회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 상관없어 나. 노년의 전부 다 빈곤층은 아니다. 실제로 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세대 60, 70대가 경제적으로 같은 퍼센트로 따지면 30대, 40대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러니 보편적 복지를 나이 든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순간 젊은 사람만 힘들어져요. 들으셨죠?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장수가 시작되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자 몸은 평생 그 사춘기 이후에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얘기예요. 네네.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네. 여성 몸에서는 에스트로젠이 계속 나와요. 네. 에스트로젠이 장수 호르몬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늘려주고
그 순간은 좋은데요. 네. 그게 계속되면 심장이 계속돼야 되고 더 빨리 쓰는 거예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 쓰고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45세부터 모든 그 노년의 삶을 쪽으로 바꾼 게 뭐냐면 네. 저도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45세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대, 30대 마음으로 살잖아요. 네. 계속 안드로젠이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분비되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네. 이렇게 살면 오래 살겠어요? 이렇게 살면 오래 살겠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좀 길게 갈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담백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건강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이제 올해로 마흔이요. 40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아직도 건강하고 젊다고 봐야 되잖아요. 요즘에 40이면 정말 청년 세대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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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래도 중년이라고 불러줬어. 아~ 우리 마흔 되면 중년이라고 불러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40 갖고 중년 그러면 요거도 먹어요. 그렇죠. 한 50대 넘어야. 50 넘어가야 아마 중년? 맞아요. 좀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불러주거든요. 네네. 이미지도 그렇고 이미 실제 일도 그렇고. 네네. 그럼 본인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늙으면 잘 늙을 것 같아요? 저요? 저도 조금 이제 30대 후반대쯤부터 생각이 바뀐 게 그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살다가 그 이후에는 아 그래 행복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조금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즐겁게 늙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한 거?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 돈?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철학이나 사회 분석하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생각해보면 뻔한 거거든. 안 아파야지. 그쵸. 그 다음에 돈 있어야지. 그쵸.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죠. 그렇죠. 그거면 다 줘.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노년에 가장 즐겁겠네요. 네. 진짜로 고민.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표 하나 준비해서 한번 보실래요? 네네네. 네.